1, 2, 3, 4, 5, 6, 7, 8, 9. 9승 1패 했습니다, 오늘.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날려먹어가지고 지금 약간 멘탈이 이상한데. 드릴이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은데. 아, 1리턴 날려먹겠네, 이거. 그렇게 크진 않아요. 원래 2턴은 쉬는 턴이 많고. 짜크긴 줄 아나? 짜크긴 줄 아나? 아니지. 3턴에 3333이 나가기 때문에 그게 막 크게 문제될 것까진 아닌데요. 미니 흑인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구나. 가지. 말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? 좋아요, 일단은. 자, 10딜 박았고요. 뭐 울음소리 나오면서 체력이 좀 덜 깎인 느낌이 있는데 내 턴 내로 끝낼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지금 너무 세가지고 이게 화력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. 혹은 이제 악랄한 공포의 공주가 나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. 피들 자연아 드롭 뽑아주는 건 뭐 제 입장에서 뭐 엄청 힘든. 어, 뭐야 이거 말리네요. 말리 이것도 사실 커? 작진 않아요. 왜냐면은 저는 이제 턴 제한이 약간 걸렸잖아요. 근데 얘가 막 턴 제한이 걸린 상황에서 한 턴을 버틴 거니까 저 카드들로. 주부 인사 좀 그런데? 너무 잘 버티는데? 두 턴 내로 죽여야 되고 이 다음 턴까지 죽일 수 있어야 되는데 웬만하면. 배우자까지 찍어두겠죠? 안 찍었나? 아 이런 좋진 않대. 빼고 그리고 저 덱에는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없을 가능성은 없겠네. TC가 개수가 좀 모자라서 살았다. 이게 자리가 배우자를 쓰게 되면 자리가 급격하게 부족해지기 때문에. 못 찍나요? 좋아요. 위니 흑마가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해보니까 위니 흑마가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찍기 시작한 게 31분 전에 나오는데 다 이겼거든요. 지금 5연승 하고 아래 거는 이제 예전에 했던 거거든요. 5연승 하고 지금 이번 거가 6연승 했죠. 지금 워낙 좋아요 위니 흑마가. 그냥 리로인 바꿔봅시다. 맞아 맞아. 홀수 영웅관 이건 뭐 1코를 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뭐 2코 쓰고 그 다음 영능을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. 기대값을 생각하면 영웅관을 다음 턴에 쓰는 건 말이 다다음 턴에 쓰는 건 말이 안 되고요. 클래스에서 쓰고 그 다음 뭐 영능을 돌리든 얘를 내든 하겠습니다. 벌써 상대 답답하죠. 무지하게 답답하지.
1코도 못 냈네, 게다가. 찍고. 사서. 사서는 좀 낼만하긴 한데. 근데 이게 압박이 좀 될 겁니다, 지금. 왜냐면 이거를 냈을 때 상대가 나는 3코가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안전하게 플레이 한번 할게요. 다음 턴에 사서하고 인파하면 될 것 같다. 많이 까는 형태로 플레이한다. 나쁘지 않네요. 냉혈이 있나 보네. 사르나이트. 이거는 제가 필드만 먹으면 이기거든요. 원래 어그로 대 어그로가 그렇잖아요. 근데 지금 동전 뭐 이게 두 개 깔아놓은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동전하고 곰팡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포커 게임, 포커 게임. 이 게임 포커 게임이에요. 그러니까 막 컨트롤 대 하겠다고 머리 쓰는 척 하지 마시고요. 물론 이제 이거는 거기에서 발휘된 것도 있다. 덱 트래커가 존재할 때는 컨트롤 덱이고 어그로 덱이고 다 포커 게임이에요. 왜냐면 이 게임 워낙 간단해갖고 오른쪽에서 이거 있잖아요. 이거 카운팅 해주면 승률이 그냥 두 배 올라요. 두 배는 좀 많은가? 그러니까 10%는 올라. 이거만 써도. 알겠습니다. 물론 버섯 부회사하고 같이 쓰는 건 나쁜 선택은 아닌데 캘리를 찾는 게 제일 좋죠. 포커 게임, 포커 게임. 왜냐면 보고 못 막아. 그러니까 옛날에는 카드 게임이었던 약간 머리 쓰는 게임이었던 이유가 보고 막을 수 있었어요. 상대 뭘 하니까 이렇게 준비해야지.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. 보고 못 막아. 그래서 이제 포커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. 최대한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돼. 안 그러면 멘탈이 나가실 거예요. 왜냐면 내가 저는 꽤 실력자인 편이거든요. 그래도 근데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TC를 쓰는 덱인데 쟤 영량 한번 더 돌린다고? 딱 봐도 이제 말리에요. 예, 이거 두 개 레냐 돌리느냐 생각했었는데 근데 좀 돌렸던 거 같아. 그리고 이제 제가 캘라세스가 묻었잖아. 이러면은 허역각 생각해갖고 그냥 막 아 많이 내야지 많이 내서 패야지 이런 생각 안하고 그냥 TC각 떠보고. 천천히 해주는게 3마리를 낼 수 있네. 포역각 봅시다. 지금은 동전 포역하면 그것도 좋아요. 전 제 입장에서 동전 포역하네. 고마워. 여기 아무것도 아니어지면 더 좋죠. 아 근데 여기 나왔네. 이번 턴이 좀 많이 내야 되는 타이밍 중 하나인데요. 어 이거 영원 써야겠다. 곰팡 안 나왔네. 영불이 두 개 나왔어. 영불 먼저 쓰고. 아깝다. 왜 지금 많이 내야 되냐면 퍼역을 한번 썼잖아요. 동전 퍼역을. 그럼 두 번째 퍼역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리고 TC를 썼을 때는
네 마리가 아니라 5마리, 6마리인 게 효과가 좋습니다. 확실히 많은 게 좋지. 이번 포획은 그리고 나오면 공포의 군주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돼. 5마리 나오는 거좀 피곤하긴 하지만. TC하고 포획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가 아니라 이제 둘다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렇게 플레이한 것도 있습니다. 이걸 내는 건 실수였을 수도 있어. 이 비슷해. 차이나. 파이어 또 나오면 근데 사실 힘들죠. 왜냐면 지금 가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가지가 터지는 순간 확 역전되거든요. 왜냐면 코스트 20코스트였잖아. 그 순간. 어이구, 벌떡 물었으네. 이건 이걸 낼 수가 없고. 침묵하고 리로이 쟁이스 같이 안 되는 건 너무 아쉽네. 카드를 뽑아요? 가능성이 아직은 있는데. 자연아. 힘들다. 별똥별을 쓰네요. 여기에 걸겠습니다. 이건 뭐냐면 상대 핸드 포역이 없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. 그럼 찍고 나서 포역을 써야겠죠? 포역이 있으면, 아이고! 공구약 뿐 없나? 웬만하면 있을 것 같은데. 포약 다 나오긴 했어요. 궁극의 역병 치고 말리에다가 막 이러. 아니면 그냥 말리 나오고 그냥 치고 휘도. 아, 다 별로야. 어디 보자. 뭘 어디 보길 봐. 빨리 해. 핸드에 갖고 있니? 그래서 궁극의 역병 있어? 궁극의 역병 있으면 써야겠죠? 없나 봐요. 없길 바라야지. 화력 두번 썼는데 궁극의 역병까지 있으면 야 있나 보다. 아 있나? 휘돌이네? 어? 운이 좋았네요. 뭐해? 자, 딜 계산하기 귀찮다. 아, 딱딜이었네. 딱코딱댐을 해버렸네, 실수로. 아, 미안하다. 포커 게임, 포포포 포커 게임. 연판에도 켈레세스가 나와줬으면 좋겠다. 발리라. 자, 어그로드에 어그로일 가능성이 높죠? 그러면 영혼의 불꽃 가져갑니다. 뭐 갈아주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. 사실 갈아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게 그냥.
자, 1코가 안 잡혔어. 1코가 뭐 잡혔는데 뭐 화염인프가 잡혔는데 그래서 영부를 가져간다. 뭐 당연한 플레이인데 이거 좀 고민되네. 내자 그냥. 아하. 어서 봐 보여서. 빛을 상대해라. 시간 없이도. 든든든든. 아우 캘레세스. 뭐 이러면 이렇게 해야지. 캘레세스를 한 턴이라도 빨리 쓰는 게 중요하니까요. 세 번 연속 캘레세스 잡은 거 지금? 너무 사기치는데? 다음 턴에 이거 내고 막 영불 갈 이유 이런 개사기겠네. 일단 필드를 잡아놨으면은 특히 이렇게 세게 필드를 잡았으면 뭐지? 이 친구 내기. 아하. 찍어놓고 주문 파괴자. 둘 다 그렇게 필요한 카드들은 아니에요 지금. 영혼 주입이 좀 더 나았을 텐데 내 입장에선. 이제부터는 아이고 제가 이제 그거잖아요. 선탄이잖아요. 그리고 켈레가 먹었잖아요 우리. 유리한 교환이 가능해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. 상대와 교환을 해야 돼요. 왜냐면은 제가 곰팡을 갖고 있으면 상대가 굉장히 약 무력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상을 타개하려면은 상대가 정리를 해야 되고 저는 영능을 계속 볼 수 있고 켈레는 먹었고. 오케이. 무기겠는데요. 나 이쪽을 교환해 줄 알았는데 버섯만 보였어. 저 너무 좋은데? 아, 야, 쳐주고 있. 그럴 수 있지. 아, 이런 실수를. 어째 맹독이었네요. 큰 차이가 아니었습니다. 영능 먼저 눌러주고 영혼의 불꽃. 잠깐 킬각인가? 5 12 이건요 그럼 본체를 달려두죠. 왜냐면은 얘가 피를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어요. 일체만의 경우에는 없습니다. 그쵸?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맞지. 근데 충분한 딜이 있는데. 그러니까 유일한 경우의 수는 깜빡이 여우하고 깜빡이 여우에서 4힐짜리가 나오는 건데 뭐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. 딱코 해줄게. 아! 인성. 어머. 아 승률 봐라 이거. 지금 1패 했어요 오늘. 이제 새 버전이거든요 이게. 1 2 3 4 5 6 7 8 9 9승 1패 했습니다 오늘.